철강 경기 침체 속에서도 3분기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4년 만에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등 철강 부문의 실적이 좋아졌고 구조 조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포스코의 경영 실적이 크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포함한 포스코 그룹의 3분기 매출은 12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3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4년 만에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철강과 에너지, ICT 부문의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증가와 원가 절감에 이어 멕시코와 인도, 베트남 등 해외 법인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도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습니다. 포스코 영업이익은 월드 프리미엄 제품 및 솔루션 마케팅 판매량 확대, 철강 가격 상승, 원가 절감 노력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경영 실적이 나아지면서 포스코의 부채 비율도 16.9%로 창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는 그룹 차원의 구조 조정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분기에 철강 유통 구조를 혁신했고 중국과 일본 등지에 가공센터를 합병한 데 이어 내년까지 52건의 계열사와 자산 구조 조정을 추진합니다. 지속적인 구조 조정과 철강 사업에 집중하면서 포스코가 제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